이제 우리 시장은 어떻게 출발을 할지 출발 전망 들어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해운대 지점 강민재 PB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간밤에 뉴욕 증시를 보면은 좀 테마성 종목들이 더 민감하게 좀 하락을 하고 있었고 여기에 지금 영국발 오미크론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 어떻게 영향을 줄까요?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예, 저는 오늘 우리나라 증시도 하락 출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락 출발 전망하시는 이유도 말씀해 주시죠. 예, 그 이유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FOMC 회의를 앞두고 관망세가 짙습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수요일과 목요일에 FOMC 회의를 미국에서 앞두고 있습니다. 최근 CPI 지수, 즉 소비자 물가 지수가 크게 오르면서 미국 시장에서 위기감을 조성했고 이로 인해서 이번 FOMC 회의에서는 기준금리 인상 속도, 인플레이션 현상에 따른 조치에 대해서 발표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이에 따라서 관망을 하는 현상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전일 우리나라 시장 하락에 이어 금일도 하락 출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코로나 확진자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면서 우리나라에서도 1일 확진자 수가 6천 명 정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전파력은 높지만 치사율이 낮아 우리나라 시장에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최근에는 리오프닝 주식이 하락하고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 지수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 증가에 따른 정부 거리두기 규제 강화, 경기 재개 속도 둔화에 따른 경계감으로 금일 우리나라 지수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대형주들의 반등에 따른 기대감으로 큰 폭의 지수 하락은 방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번 미국 방문에 이어 이번에 UAE 방문을 통해 사업 논의를 하고 왔습니다. 이런 기대감을 토대로 최근에는 주성 엔지니어링, PSK 등 전장비 반도체 장비주들이 상승을 주도하고 있고 5G 업체 중에 HFR, 기가레인 등 실적을 동반하는 업체들도 최근 2에서 30% 상승을 보이고 있는 만큼 크게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국 인프라 투자 기대감과 최근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수장들이 해외로 활로를 모색하러 다니는 모습에 외인들이 꾸준히 매수를 해주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우리나라 시장을 그나마 받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요즘 거래 대금이 정말 급감하다는 게 눈에 보이는 게 FOMC 회의를 앞두고 어느 정도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그래도 요즘에 좀 믿을 만한 반도체 쪽을 봐야 되는지 오늘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겠습니까? 네, 오늘 투자 포인트를 세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FOMC 회의를 앞두고 현금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미국 FOMC 회의는 기준금리 인상 속도, 소비자 물가지수 역대급 상승에 따른 보호조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관망세가 짙을 것이고 최근 주가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금일 중 오전 중으로 현금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번 주 후반에 있을 FOMC 회의 결과에 따라서 대응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존 주도주들이 반등 가능성을 체크해야 됩니다. 최근 2차전지,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이 차익 실현을 빌미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통 시장이 최근처럼 한번 조정을 받게 되면 주도주들이 바뀌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에는 기존 주도주에서 반도체 쪽으로 자금 흐름이 쏠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에코프로, 위메이드 등 각 섹터를 대표하는 종목들이 반등 가능성을 체크하고 저가 매수 기회로 삼아도 될지 혹은 바뀌는 주도주를 따라잡을지 체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5G 섹터의 수급 체크가 필요합니다. 최근 레포트에서 보면 그동안 고전을 면치 못했던 5G 투자가 내년에는 큰 폭으로 오를 것이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또한 HFR은 어닝 서프라이즈까지 나오면서 최근에 반등을 하고 있고 전일에도 미국 지사에서 3자 배정 유상증자가 나오면서 최근 5G 섹터들이 자금 조달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실적이 나오는 5G 종목들이 거래량이 실리면서 대폭 반등하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버라이즌 CEO와의 면담, 메타버스의 상용화에 꼭 필요한 5G, 그로 인한 투자 기대감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근 3분기 실적이 저점이라는 기대감까지 최근에 반영되면서 저점 매수를 기회로 삼아봐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